오늘은 101페이지 제15권 대속죄일과 십자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읽을 말씀, 외울 말씀 그대로 보시고 레위기 16장은 매년 7월 12일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행하는 대세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의 식으로 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7월 10일은 물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양력 7월 10일이 아니고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을 가리킵니다. 대속죄일은 그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뭡니까? 첫째,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첫째가 뭡니까? 유월절. 둘째는 둘째는 칠칠절 혹은 오순절. 아, 맥추절 용서하시죠. 예, 맥추절이고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이제 장막절 혹은 수장절 하는 것인데 이 그 이제 장막절이 바로 추수 때 가을 추수를 하고 이렇게 가지는 그런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 장막절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킨 후에 제 8일째에 이런 대속죄일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것은 또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안식일 중앙에 안식일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이 있는데, 지성소가 1년에 딱 한 번, 개방되는, 그것도 뭐, 모든 백성이 개방되는 뜻은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또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이스라엘 모든 죄가 깨닫게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속죄일이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또 다음 해 대속죄일이 올 때까지 1년 동안 성막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이 됩니다. 그날이야말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진 가장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다시 한번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은 그래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성금요일이다 그랬습니다. 성금요일이란 말을 잘 쓰진 않죠. 뭐 틀리진 않습니다만은 성금요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쓰는 날로 용어로 뭡니까? 성금요일이 우리 경향교회에서 매년 쓰는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자, 웅성웅성하지 말고 좀 자신 있는 크게 한번 좀 말해보세요. 한 명이라도 제 귀에 들리도록.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웅웅 하지 말고 제 귀에 들리도록 좀 큰 소리 좀 자신 있게 좀 말해보세요. 좀. 예, 뭐 다 자신 있게 말하니까 지금 다 섞여서 제가 못 듣는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정사 기념일이죠. 예. 정사 기념일 했어요. 예, 미안합니다. 제가 못 들었어요. 예. 성금요일이 보통 이런 건 이제 천주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Good Friday, 이제 영어를 그렇게 번역하면 성금요일 정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보통 정사 기념일 읽겠습니다. 그 정사의 정사란 말은 우리 보통 그 쓰는 그 정사 아닌가 아시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못 정자에. 죽을 사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래서 정사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아닌가요? 가만히 있어라. 정사 기념일. 맞을 겁니다, 아마. 정사 기념일은 못 정자 죽을 사자 아닙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맞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응이 워낙 그냥 설렁해서 전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102페이지에 가서 대속죄일과 속죄제가 필요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원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죠. 그래서 죄인인 하느님과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느님, 죄인인 사람과 거룩하신 하느님 이 사이에 이 참 정말 원래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속죄일과 속죄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대속죄를 통해서 깨끗하게 죄가 씻겨짐으로써 거룩하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일과 속죄제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죄인과 거룩하신 하느님 사이에서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 용서 받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의 속죄 절차와 의미, 우선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속죄 제물을 드리고 먼저 드리고 들어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자기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드려야 되고 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둘째로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로 입고 역시 준비해야 됩니다.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대제사장 속죄제를 드려서 지성소에 들어야 됩니다. 먼저 분향해서 향기를 연기 가운데서 그 지성소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아까 일본에 본 대로 아론은 자기 자신과 제사장들의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잡아서 속죄소의 동쪽에 피를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리고 번지단에 피를 또 바르고 일곱 번 뿌리는 이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들여 가서 제가 한번 설교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우리 제사장들을 위한 대상과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수송아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염소를 잡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그 지도자의 그런 죄가 훨씬 더 중대하게 취급되는 거라서 금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피를 뿌리는 방법은 이렇게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짐승이냐 하는 것보다 어떤 짐승이든지 간에 피를 뿌리는 그 의식이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 피는 바로 죄사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생명을 죽여서 그 죄를 대속해야만이 죄가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약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백성을 위해서 드린 그 두 마리의 염소 중에서 하나는 속죄제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죽이지 않고 살려서 그냥 그 머리 안수해서 광료로 내보내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는다 그랬는데 아사셀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살려서 광료로 내보내는 염소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뭐 속죄제 염소는 뭐 두말할 필요 없지만은 아사셀 염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선 그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는 의식이라고 했어요. 전가란 말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염소를 광야에 쫓아 보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이렇게 보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 역시 그 염소에 전가된 이스라엘 죄 역시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완전히 깨끗하게 소멸된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상징합니다. 하느님께서 한번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느님이신 것을 우리 이런 아세셀의 그 예식을 통해서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세셀 그 염소를 한 이유는 여기 제일 밑에 103페이지 제일 밑에 문단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피를 속죄 뿌리는 것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세셀 염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아 정말 우리의 죄가 이 보지는 못했지만은 지성소에서 이렇게 그 피가 뿌려진 그 속죄제가 된 그 예물 제물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아세셀 염소를 통해서 완전히 사해지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상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든지 또 얼마나 큰 죄를 짓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옮겨져서 여기 옮겨서라는 말이 앞에 나온 그 전가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됨으로써 전가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는 역시 완전히 씻김 받게 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죄제가 끝난 후에도 그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던 모든 사람 제사장뿐 아니라 또 광야로 아세셀 염소를 데려갔던 사람도 지난해 들어올 때 다 이렇게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이런 정결 의식을 그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피로 대속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전당 갈 때까지는 계속 우리 이런 회개의 일들 계속 우리 자신을 씻고 빠는 일들
이런 우리 회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에서 대상이 속죄가 들어지는 동안에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뭐 자해를 하는 뭐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금식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좀 괴로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명했고 그렇게 속죄제사가 드리는 동안에 자기가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함으로써 진짜 온전한 이런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속죄의 제사만 드려주고 자기 자신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속죄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죠?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 가운데 속죄 제사가 드려짐으로써 이렇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본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제물만 가지고는 아무 그 의식만 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들어 다시 한번 대속죄일은 십자가 죽으실 날을 예표한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예표 의미가 있죠. 아론이 드렸던 대속죄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뭐 유명한 구절입니다. 비교를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다 라면서 여러 면에서 나타냅니다. 아론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린 후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해야 됐지만은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으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를 먼저 드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론은 지상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속죄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에 가셔서 당신의 보혈로 제사를 드셨고 아론은 매해마다 이렇게 대속죄를 드리면 1년에 한 번씩 이 일을 죽을 때까지 반복했지만은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그것으로 모든 것이 피로 충분하게 완전 충족되었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끝내시는 이런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됐고 그는 속죄제가 따로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제가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순간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 지점으로써 누구나 다 이제 지성소까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까 제일 처음에 보았듯이 대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은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언제든지 지성소 하나님 가장 가까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역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어놓으신 바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런 즐거운 은혜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자는 것이 오늘 공과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내용연구에 가서 1번에 맞는 것은 몇 번입니까? 1번 그 다음에 2번 예, 2번에 맞는 것은 이번에 맞는 건 아니죠. 틀린 것은 예, 2번 죄송합니다. 3번의 속죄 절차가 아닌 것은 6번 여전히 오르는 왼쪽의 소리가 좀 사람 좀 적군요. 여기 자체가 자 가미를 중심으로 이쪽 가양, 서울, 김포, 등촌, 남서울, 동서울까지만 대답하세요. 4번에 1번 속진을 해오셨군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아까 동그라미하고 크게 소리친 분은 고기만 고기만 해오시고 다른 데 안 오셨어요? 7번. 답이 뭐가 틀렸습니까? 속죄제사에 참여해서 그 옷을 빨고 물으세요. 오직 청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는 자기 죄는 부단히 회개하는 생활을 완전히 영화에 이르는 예수님 만난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8번 예, 9번 그쪽은 아니에요. 10번 동그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성금요일을 깊이 있게 묵상하자. 다시 말하지만 성금요일은 바로 고난 주간의 정사기념일을 가리킵니다. 깊이 묵상하자. 무엇보다도 이 고난 제가 매년 강조하지만은 우리 이 고난 주간 정사기념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성탄 때보다도 정사 기념일 때 나오는 교인수가 훨씬 적다는 건 이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너무나 잘못된 것인데 말이죠. 우리 이번 그 공과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구역원들한테 이 정사 기념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날, 정말 제일 중요한 날인데 예수님 탄생하신 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탄생하신 목적이 십자가를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뭐 부귀영화 누리고 뭐 명예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실 때부터 십자가 달려 죽이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나 이 예수님 정사 기념일이나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탄절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탄절 25일날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이제 2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참석하는데 정사 기념일 예배 때는 그냥 단 한 번에 그것도 이렇게 본당 2층이 이렇게 꽉 안 찰 정도로 이렇게 적게 오는 것이 참 정말 이상한 심리지요. 우리 이번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구역단께서 그 이 점을 우리 구역원들한테 좀 이렇게 잘 깊이 묵상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상기시키고 좀 우리 다음 주부터는 다음 내년부터는 고난주간 정사기념예배 역시 꼭 참석하자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이번은 그릇이 십자가가 내 죄를 서 있으므로 이제 내가 하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그날 뭡니까? 바로 자기가 중생받은 날이죠. 내가 예수 십자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날 바로 이 날을 우리 또 개인적으로 그 간증을 하면 되겠습니다.